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매력청장의 이가람입니다. 저도 과거에 55kg였던 적이 있었고 현재는 30kg 정도 벌크업을 했지만 그 당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몰라서 참 힘들었습니다. 약 8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벌크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준비한 헬린스 매력치들을 위한 운동 순서 가이드. 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운동 순서가 중요하냐? 무작정 운동해도 근육은 커져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학생이고 직장인들이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30kg 벌크업했던 그 경험이랑요, 이 양식장에서 1,300여 명 매력치 분들을 벌크업 시킨 노하우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걸 토대로 프로그램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운동 요일입니다.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매력치라면 체력도 부족합니다.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좋기에 전신을 한 번에 다 훈련하는 무분할 훈련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운동하는 요일은 격일로 진행해주세요. 월, 수, 금 또는 화목토처럼 하루 운동, 하루 휴식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운동 순서는 등, 가슴, 어깨, 팔, 하체 순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중 가슴과 등 운동을 로테이션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등 운동을 모두 끝내고 첫 번째 가슴 운동을 하고 다시 두 번째 등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 운동으로 넘어가 합니다. 등 운동과 가슴 운동을 번갈아 하는 이유는 마른 사람들의 체력 때문입니다. 등 운동을 하고 난 뒤 가슴 부위 운동을 하면서 잠시 회복을 했다가 다시 등 운동을 하면 부족한 체력도 보완되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서만 바꿔도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등 운동을 먼저 하는 이유는요, 뭐 가슴을 먼저 해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되게 매력치 분들이 뭐 굽은 어깨, 굽은 등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등 운동을 먼저 하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 증상이 완화가 돼서 다른 운동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인 자세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체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요, 하체 운동은 체력 소모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스쿼트를 제대로 하신다면 100m 전력 질주를 한 것처럼 숨이 많이 차게 되죠. 그래서 하체를 먼저 하게 되면 다른 운동을 할 때 숨도 차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운동 자세가 망가지게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등 운동은 랫풀다운입니다. 등 운동의 꽃이 턱걸이, 풀업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하지만 풀업은 자기 체중을 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어려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랫풀다운은 풀업과 동작이 유사한데 무게를 조절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가장 낮으면서도 세심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중고급자들까지도 선호하는 올라운드 등 운동입니다. 12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찾아서 3세트를 진행해주세요. 세트당 휴식 시간은 60초에서 9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 운동 체스트프레스입니다. 가슴 근육의 대표적인 운동은 벤치프레스입니다. 하지만 이 벤치프레스 또한 진입장벽이 높지요. 벤치프레스보다 훨씬 더 쉬우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체스트프레스입니다. 12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를 진행해주세요. 세트당 휴식시간은 60초에서 9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등 운동 케이블 로우입니다. 헬스 7대 운동 중에 하나인 바벨 로우. 하지만 이 운동 또한 초보 매력치가 하기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초보자가 바벨 로우를 익히는데 기본 한 달도 더 걸릴 수가 있죠. 하지만 케이블 로우는 바벨 로우의 움직임과 90% 정도 유사하면서도 익히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12개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 진행해 주시고 휴식 시간은 60초에서 9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가슴 운동 푸쉬업입니다. 체스트프레스 이후에 하는 푸쉬업은 정말 좋습니다. 적은 개수로도 큰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만약 힘이 빠져서 일반적인 푸쉬업이 힘들다면 무릎을 대고 하는 푸쉬업으로 강도를 낮춰서 진행해보세요. 3세트를 10개에서 12개 정도 진행해주시고 마지막 세트는 못할 때까지 진행해주세요. 휴식 시간은 60초에서 90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어깨 운동인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부상 위험이 잦은 어깨 운동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어깨 전체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으면서도 난이도가 낮은 운동입니다. 12개 정도 가능한 중량으로 3세트씩 해주세요. 휴식 시간은 6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은 팔 운동인 덤벨 컬과 케이블 푸시다운입니다. 가장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효과는 높은 두 운동들입니다. 15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씩 진행해주세요. 휴식 시간은 60초가 적당합니다. 마지막 운동은 하체 운동인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입니다. 하체 운동은 스쿼트만큼 좋은 운동이 없지만 초메루치가 시작하기엔 너무 힘든 운동입니다. 정확한 코칭이 없다면 허리, 무릎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스쿼트와 유사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이게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이 레그 프레스입니다.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을 같이 해주신다면 안정적이게 하체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 12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씩 진행해주세요. 휴식 시간은 60초에서 9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운동 순서는 헬스장에 처음 가는 헬리니 메르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효율성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득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마른 사람들을 위한 홈트 운동 순서에 대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이 있죠? 저희 책을 구매해보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인천, 수원, 분당, 부산, 울산 이렇게 6가지 지역에서 메르시 향시장의 벌크업 프로젝트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